앞머리 너무 잘 어울려요. 생유. 유나 앞머리 자르고 진짜 제 최애 됐어요. 난 언니가 원래부터 최애였어. 나도. 난 너 연습생 때부터 최애였잖아. 그래서 내가 맨날 너한테 집착한 거야. 맨날 거짓말! 퇴근 같이 하자고 했는데 거짓말. 너 맨날 나 빼먹어 어쩌고 갔잖아. 와 이렇게 몰아가네. 제가 맨날 원래 채령 언니랑 같이 다녔었어요. 지하철도 같이 타고 버스도 같이 타고 그랬는데 너가 갑자기 어느러더니 내 말 막지 마! 왜냐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야. 왜냐면 그러더니 갑자기 리아 언니가 들어왔어요 연습생으로. 그러더니 갑자기 리아 언니랑 막 한 번 울고 난 뒤부터 리아 언니만 찾아가지고 거의 리아 언니 연습 끝났어 빨리 가자 이러더니 쌩! 막 이렇게 가는 거야. 트렌치 코트 딱 입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또 막 재령 언니가 버스를 탄다고? 나는 지하철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너 지하철도 분당선에서 단선으로 갈아탔잖아. 내가 언제? 유나야 진짜 미치 믿는다고. 유나가 동갑 친구가 생기고 난 뒤로부터 이게 동갑 친구들이 여러 명이 생겼어요. 유나 또래 친구들이. 그래서 이제 퇴근길이 재밌었나 봐요. 저보다는 확실히 또래 친구 여러 명이 재밌었겠죠. 그래서 유나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 언니 분당선 안 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실직 버렸어요. 언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. 그 이유가 이유인즉 내가 그거지 언니가 리아 언니랑 이제 조금 그 전이었어. 아니야 그 그 친구들 연습생 기간 들어온 거 생각해봐. 리아 언니보다 먼저 들어왔어. 누구?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.